안녕하세요.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. 저는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모자를 가지고 나왔어요. 이 모자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응과 히읗을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모자입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기역, 니은 이렇게 그룹별로 한글 자음을 배울 때 자금별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같이 배워봤는데요.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응과 히읗을 같이 배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음률은 자금별 노래에 부르는 거고 가사만 제가 붙였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어머니는 할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자 쉽게 하실 수 있으시죠? 자, 아이들에게 저는 한글 이응과 히읗을 가르칠 때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이응 동그랗죠? 이응 위에 이렇게 있는 이 옷처럼 생긴 걸 저는 모자로 표현을 합니다. 모자는 영어의 hat이에요. hat. 그러면 아이들이 아 히읗의 히읗과 hat의 히읗이 같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hat이니까 이응이 모자를 쓰면 hat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응이 모자 썼네 모음 아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모음 호죠 호호호 어머니는 젊고 예뻐요. 어머니는 할머니. 허리가 고부라졌죠? 자, 아버지, 안경 낀 아버지. 아버지는 할아버지. 이응이 모자 썼네. 하, 하, 하. 이응이 모자 썼네. 호, 호, 호. 자, 쉽게 할 수 있으시죠? 그러면 수업하실 때 한번 모자 예쁜 거 있으면 가지고 가셔 쓰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. 모자는 해시고 이응이 모자를 썼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.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어머니는 할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쉽지요? 자 이응으로 시작되는 어머니는 할머니 할머니는 히읗이 들어가니까 또 아버지의 첫 시작은 또 이응이지요? 할아버지 너무 쉽지요?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응과 히읗 차이를 알려주시면서 같이 수업시간에 부르면 지루한 수업시간 아이들과 같이 율동을 하면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노래와 다른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